2022 MBC 나의 베스트 해피 칠레 평창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 여기까지였냐고 묻고 싶은 밤은 깊은데 떨리는 그 입술에 하얀 미소는 당신의 진실이었나 가요베스트 청정지역의 고장 아름다운 고장 살기 좋은 고장 네. 평창에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무심한 달력으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용구드레이요. 예, 안녕하세요. 하트하트로 인사드리고 있는 하트새 좋은 새들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주 그 강원도 사투리 썼더니 네.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자, 가요베스트 오늘은 성진우 씨의 하얀 미소로 문을 열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가을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랑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성인 가요의 중심 가요베스트 동계 스포츠의 메카이자 아시아의 알프스 강원도 평창을 찾아왔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습니다. 평창은 네. 천혜의 자연경관이 가장 네.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계절 그 아름다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찾아와도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서 최고의 관광지로 사랑받는 곳이 바로 평창입니다. 맞습니다. 언제 찾아와도 한결같은 이 평창에서 아름다운 평창 구민 여러분들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구 씨, 본격적으로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요. 이번 무대는요. 네. 조영구의 형이에요. 조영구, 조승구, 조승구, 예. 조영구. 예, 제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네. 꽃바람 여인의 조승구 씨를 큰 박수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인가 섹시한 그대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으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어 내려줄게 사랑인가 숨이 막혀오네요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꽃바람 여인 한 번 더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어요? 정말 전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마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열린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동계올림픽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네. 우리 다 같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박나시고 그 이후에도 평창이 여러분들이 찾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번에는 신곡 나그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비유했는데요. 나그네 한번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보내드릴게요.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생이여 길이 없는 깊은 산 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알 수 없는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사랑했던 순간들은 어제 같은데 물어보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 눈물 난다 내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삶이여.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내가 보는 눈에 있는 모든 답들은 허공 중에 떠다니다 사라져가고 마음 들고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드라마 OST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죠. 한수영 씨의 무대입니다. 환상의 커플. 남자는 말합니다에 이어서 7번 국도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민호 씨의 무대입니다.
7번 복도. 사랑 이랬지 잊으려 애를 쓰니 더 보고 싶더라 7번 국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 뜨는 정동진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잔 베스트. 오늘은 평창강 둔치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은세 씨, 이제 뭐 올림픽을 그냥 단순히 스포츠 행사로만 보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이 올림픽을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이 문화, 역사, 산업, 음식을 정말 총체적인 능력을 모두 한 번에 보여주는 대회가 바로 올림픽이잖아요. 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평창 국민 여러분들이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네. 노력들을 하고 있냐면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인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기 위해서 올림픽 특선 요리를 또 개발하고 있고 네. 주민들이 배우가 돼서 직접 발로 뛰면서 시민 극단까지 이렇게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화이팅 네. 한번 해줘줄까요? 네. 평창 국민 화이팅! 화이팅! 정말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이 문화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더욱더 널리 알리고 또 이 평창의 문화와 역사를 세계인들이 제대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평창 군민 여러분들에게 예. 우리가 노래로 또 힘을 북돋아 줘야 되겠죠? 네. 어떤 분의 무대입니까? 예, 이번에는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분입니다. 소명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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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취해 아무리 꽃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돼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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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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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당신 미워한 내가 아프다. 꽃이 돼 아무리 꽃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돼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행복하기만 하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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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내 사랑 우리 서로 사랑 파이어베스트. 이어지는 무대는 김다나가 함께합니다. 자시 3경. 사랑 싫고 산들 바람에 두둥실님과 함께 두리두리 둥실 자시상
밤에 두둥실님과 함께 두리두리둥실 자시상 가요 베스트 오늘은 1년 중 겨울이 가장 길다는 하늘 아래 눈꽃마을 네. 강원도 평창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겨울 1번지인 이 평창은요. 이 평창의 겨울이야말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사랑받는 계절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평창은 네. 1년 4계절 많은 축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 특히 겨울 축제가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생각나는 게 그 대관령 눈꽃 축제 그리고 송어 축제가 생각이 나고 네. 무엇보다 스키와 스노보드를 마음껏 탈 수 있는
겨울 천국이 바로 평창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번 평창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힘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요 올 겨울은 평창에서 살 거예요. 살면서 정말? 예, 응원 계속 할 겁니다. 맞아, 동계 올림픽 하면 그때 행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하시기 바라고. 네. 어떻게 응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힘차게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예, 예. 자, 우리 조은세 씨가 이제 예, 예. 동계 올림픽 가서 응원한대. 어떻게? 시작. 하트 하트 대한민국 하트 하트 평창. 여보세요? 하트 하트 평창. 저렇게 군인 같잖아요. 좀 예, 예, 예. 귀엽게 아니요. 선수들이 놀라겠네요. 귀엽게 시작. 하트 하트 대한민국 하트 하트 평창. 아유, 자,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동계 올림픽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진짜 응원 많이 해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번에 함께할 무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예, 예. 또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가수의 무대입니다. 바로 사는 게 다로 사랑 받고 있는 우리 이청아 씨의 무대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똑같다. 어제는 굽이굽이 가시밭길을, 오늘은 꽃바람에 사랑을 찾아. 나는야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이제는 꽃길 따라 나들이 나가. 여러분의 듬직한 나무꾼이 되고 싶은 남자, 멋진 남자 박구희 씨의 무대입니다. 나무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야 당신의
우리 장구의 신 박서진 군과 함께 뿐이고 신명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뿐이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뿐이고 어느 곳에 있어도
자, 우리 장구의 신 박서진 씨가 함께해서 박군 씨 무대가 더 신명나고 흥겨운 무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무대였어요. 자, 가요 베스트 오늘은 기분 좋은 만남이 있는 곳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2월 9일입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잘해주셨고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역사에 남는 정말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멋진 평창 동계올림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모두 도와서 세계적인 대회를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베스트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동계올림픽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예,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또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저희는요 아쉽지만 박상철 씨의 무대를 끝으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 네. 인사는 강원도 사투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함없이 가요 베스트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더래요.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청둔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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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청둔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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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서쪽에도 평창올림픽 남쪽에도 평창올림픽 북쪽에도 평창올림픽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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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달려간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입니다 아 우선
2018년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평창군을 그야말로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자리에서 또 함께하게 돼서 더욱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 멀리에서도 저렇게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무조건 강원도래요. 아이고, 하여튼 뭐 하여튼 강원도 오면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강원도 올 때마다 제가 또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은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에는 또 바다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동쪽, 남쪽, 서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에 박상철 또 신곡이 항구의 남자라고 또 저와 함께 6시 내 고향 한 4년을 함께했던 나팔 박씨가 또 이렇게 연주를 함께하고 해서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항구의 남자! 세상의 모든 TV가 화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코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화제를 좌우하는 컬러, 블랙. 단지 하나의 색이 아닌 컬러 하나하나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블랙. 숨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표현해주고 모든 컬러를 지배하는 블랙.
수만 가지의 블랙을 정확히 구현하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입니다. 블랙의 완성으로 세상의 모든 컬러 마침내 정확해지다. 또 한 번 앞서 보다. LG OLED TV. 지금 아이폰 8이 없으시다면 유플러스가 한 번 더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살 때도 쓸 때도 아이폰은 언제나 LG 유플러스.